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분 남으셨는데 이성훈님 그 유튜브에 한번 올라왔었어요. 사람들이 댓글에다가 이분 아직 살아있어요? 이분 어디 있어요? 이분 죽었나요? 이런 댓글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기필코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초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이제 심장암 4기였어요. 그게 폐로 저리가 있다 했고 흑마 저리가 이미 된 상태였어요. 21년 2월 달에 진단을 받고 3월 달에 수술했어요. 심장암을 뭐 그 과정에서 물론 이제 원장염 4기가 있었고요. 뛰는 게 좋겠다 해서 오른쪽 심장과 이제 같이 뛴 게 이제 신우하고 하나가 부신 이렇게 이제 뛰었어요. 폐에 뭐 2.4cm가 있다 해서 뛰었어요. 나머지 폐는 이제 다중소엽이라고 해서 계속 부르는 것처럼 그것도 뭐 살 죽으니까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흉막은 6cm짜리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4월 달에 캠프로 갔어요. 캠프 마치고 5개월 정도 거기 계속 있었어요. 지금 이제 거의 3년 뭐 이렇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생활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도 거의 변함이 없어요. 시기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명상하는 것도 그렇고 거의 변화가 없어요. 배운 그대로 쭉 진행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퇴소하고 나서 5개월 뒤에 CT를 찍으니까 폐가 문제였는데 폐는 이제 줄었다 이렇게 판정 받았어요. 흉막은 뭐 그대로 그게 21년 상황이에요. 2021년, 22년, 23년은 많이 달라요. 지금은 물론 이제 CT를 찍으면 뭐 그대로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상이 5번을 찍은 건데요. 5번 찍는 동안 이게 컸는지 작아졌는지 사실 되게 어려웠어요. 별 차이를 느낄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저는 지금은 이제 영상을 비교하는 이런 것보다는 내 몸의 변화, 내 마음의 상태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게만 보면 21년, 22년, 23년은 너무나 차이가 많아요. 21년에 제가 처음 입소했을 때 88kg였어요. 그랬던 몸이 이제 퇴소했을 당시에 61kg 어마어마하게 많이 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퇴사하고 나서는 다시 한 7kg 이렇게 살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몸무게는 지금은 변함이 없어요. 영상의 변화들은 조금 있다 하더라도 제 몸의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근데 중요한 것은 사실은 마음의 변화. 제 몸이 뭐 염증이나 통증이나 이런 것들은 뭐 지금 거의 없는 상태고요. 아예 그냥 건강한 상태예요. 마음도 조금 바뀐 것들을 이제 보면 21년은 줄었다 했는데도 사실은 약간 불안감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 조급한 것도 있고 불안한 것도 있고 빨리 더 이제 줄이고 싶은 욕심도 있고 뭐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랬어요. 때는 약간 좀 불안한 감이 있었는데 22년 이쯤 돼서 마음은 그런 것들이 이제 편안해졌어요. 뭐 그냥 같이 살아도 괜찮겠다 이런 좀 마음 상태가 있고 23년도 제가 느끼는 건 달라졌어요. 아주 많이 달라졌는데 치유 너머의 세계 뭐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치유 너머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것이 지금 굉장히 저를 편하게 합니다. 네, 이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가장 많이 했던 것은 사실은 자연 속에서 운동이었고요. 명상이었어요. 명상이 사실은 거의 생활화됐어요. 뭐 일어나자부터 뭐 풍력하는 순간부터 잘 때까지 거의 모든 행위가 그냥 명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게 쭉 명상이 생활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때 자연 속에서 제가 느끼는 것들은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 자연이 있어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시의 하나의 구절처럼 당신이 있어 내가 존재한다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이것이 운동을 하면서 명상하면서는 더욱더 절실하게 잠들어요. 아, 이게 내가 한 몸이었구나. 자연과 내가 분리될 수 없구나. 두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자꾸 확인되고 그때 느끼는 기쁨은 대단했어요. 다른 삶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기쁜 마음으로 지금 이 과정들을 놓치고 싶지도 않고 계속 영유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저는 지금은 언젠가 지난번 홍콩인데에도 말씀드렸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거의 없거든요.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면서는 그것이 아예 없어요. 지금은. 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단히 큰 하나의 우주로서 다른 전환일 뿐인 거예요. 저한테는. 처음에 저희들이 성모 받았을 때 갑자기 인생이 멈추거나 사라지는 것들을 다 경험하셨잖아요. 근데 치유 과정에서도 삶이 계속되고 있었고 아, 그 삶도 대단한 삶이라고 하는 것들이 확인되고 있어요. 지금은 치유다 이렇게 생각을 거의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3년차가 되면서 몸의 변화만 보면 영상의 이런 것도 조금 커졌다, 좀 커졌다, 변화했다 이게 별 의미가 없어져가요.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충분히 살 수 있겠다는 생각들을 그냥 하고 있어요. 입고 살아도 괜찮을 만큼이다라는 생각도 좀 있고요. 저희가 치유를 하더라도 삶 계속돼야 돼요. 그 삶 속에서 자기는 그 순간, 매 순간 주인이 돼서 살아야 돼요. 자연 에너지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주도의 치유를 해야 되거든요. 자기를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꼭 자기를 중심에 두고 자기가 치유한다는 생각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마음먹고 지금의 삶은 또 다른 즐거움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스님이 3년 차의 깨달음은 바로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늘 드리는 말씀도 이게 자연의 우주고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나와 자연이, 자연과 우주와 신과 이렇게 저는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인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가 되고 우리는 다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그 속에서 사랑과 기쁨, 감사의 감동을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가지고 이제 사는데 이게 저도 이제 명상 빠뜨리면 또 스트레스 받아요. 아 이게 참 사람 관계에서도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네 이게 또 조금 무너지는 경우들도 가끔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되돌리고 하는 것은 저는 명상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상은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자기 자신과의 대화다. 그냥 앉아서 눈 감고 생각하는 거죠. 눈 감고 하루에 10분만 생각하면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누고 아 이거는 비워야 돼, 내려놓아야 돼, 이거는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하고 있구나 발견하면 알아차리고 미용감사 또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흔들리는 과정에서도 이걸 잃지 않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이 과정들 속에서 저는 자연치유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자연 속에 있으면 이게 별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별로 받지 않으니까 또 자연을 닮아가니까 이게 빨라요. 누구든지 다 깨달음을 얻어요. 그래서 자연을 많이 찾으시고 자연 속에 살면 제일 좋고요. 산에 자주 가시고 기본을 흐트리지 말고 이게 뭐 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빨리 찾아서 오시는 게 그게 치유하는 길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